미래 불교를 위해 변화와 혁신의 깃발을 들겠다고 천명하고 쉼없이 달려온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임기 마지막 해를 맞았습니다. 종도들은 제36대 집행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일을 하길 바라는지 들어봤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9월 28일 선거인단 74%의 압도적인 지지로 조계종 36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원행 스님이 4년 임기 마지막 해를 맞았습니다.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혁신을 강조하며 미래 불교를 열자고 선언한 36대 집행부의 지난 3년을 종도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한 목소리로 가장 먼저 꼽은 성과는 종단 안정이었습니다. 36대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종단이 큰 가오도 없이 천천히 조용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 말이 많고 구설 수도 있고 이러는 나오면은 1년 동안 했던 것이 다 물거품이 됩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린 수행하기 좋고 기도하기 좋다. 각종 시험대에 올라 의심의 눈초리에 위축됐던 과오를 털어내고 오롯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꼽은 성과는 100만 원력 결집불사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수고는 했지만 원력은 있었지만 실행하지 못했던 불사들을 잘 이루었다. 그러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있었고 종단이 어느 때보다 다른 내분이라든가 다른 외의 어떤 부분에 휩싸이지 않았던 안정적으로 운영됐다. 마음속에만 있던 원력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한 곳으로 모아서 결국 해낼 수 있다는 저력과 자부심을 확인하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평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사람 모이기도 어려운데 미래에 우리 한국을 이끌어갈 그런 젊은 친구들을 양성하는 군부대에 좋은 전당을 만들었다는 게 아주 칭찬할 만하고 동참하는 분도 많고 그런 원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참 좋았습니다. 원행 스님이 임기 중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온 100만 원력 결집불사는 오는 5월 인도 분황사를 시작으로 6월 계룡대 홍제사, 9월 세종 광제사가 잇따라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산 열왕궁 마의 부처님 바로 세우기를 비롯해 스님들의 노후 수행을 위한 요양원과 불교 문화 보존센터 등 불자들의 자긍심과 미래 불교 중흥을 위한 거점 센터들도 부지를 확정하고 착공 준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방역 집행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취임 이듬해부터 줄곧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희생과 인내로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입니다. 사회적 위기에 종단의 대응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지만 반대로 취임 당시의 공약과 내부 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걸림돌로 작용해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애초에 공약했던 교구중심제에 대한 완성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뿐만 아니라 대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국립공원 관람료 문제라든가 대사회적인 문제 적극적인 노력적인 부분이 좀 부족했지 않는가 아쉬움이 좀 생깁니다. 승려복지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고 예비 스님들에게까지 의료 혜택을 확대하는 등 핵심 종책 가운데 하나인 승려복지를 확대한 부분도 성과로 평가받습니다. 종단 안팎으로 무너졌던 신뢰를 회복하고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악재에도 사회적 신뢰와 위상을 이끌어낸 원행 스님의 36대 집행부. 임기 마무리해를 맞아 당면한 불교 왜곡과 종교 편향이라는 난제를 어떻게 뛰어넘을지 종도들의 관심이 다시 한번 집중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